안녕하세요. 아, 나는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. 너무 화가 나. 괜히 막 화가 나고 눈물 나고. 그래서, 뭐. 오신환 국회의원, 유정희 시의원, 이종윤 구의원, 송정혜 교의원, 박준희 구청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. 남부순환로 192길에 43 공사 중지시켜.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네요, 진짜. 너무너무 화가 나. 이게 없는 사람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았어요? 건축이 그렇게 대단한 거야? 그 사람을 범죄자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? 남의 생활을 초토화시키면서까지 이렇게 해도 되냐고. 응? 나도 야금야금 아주 저기, 오늘 아침에도 그, 아침 뭐 7시도 안 해서 또 공사를 하고, 막 웬년 그뭐 망치 소리에 뭐, 저기, 아니, 이제는 환청이 들려, 환청이 들려. 막 드렁드렁 소리에, 다다다다 소리에, 아. 이거는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야. 그럼 지들만의 세상인가? 왜 공사는 중지를 하면 안 되냐고? 왜?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 목숨 아니에요? 응?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돈인가? 하긴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니까 그뭐너 하나쯤이야 뭐 죽든지 범죄자든지 상관없다 이건가? 나서 오늘 솔직히 저기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저기 가서 불을 질러 버릴까? 이러고 맨날 밤에 부글부글 끓고 살아야 되냐고요. 내가 이게 암 걸리겠어, 암 걸리겠어. 밤마다 부글부글 끓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박박 갈아가지고 솔직히 어금니가 깨졌어요. 그러고 지금 치료받고 있어. 뭐 뿌리까지 깨져가지고 뭐 빼야 된다는 걸 간신히 이제 그냥 좀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. 내가 지금 혀도 아파 죽겠어요, 지금. 내가 지금 세 군데가 터진 것 같아. 아, 좀 부드러운 거 같더니 또 아파. 너무너무 아파. 이게 지금, 이제 팍팍 늙네, 늙어. 안 돼, 안 돼. 안녕.